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증권사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 어떤 것들 있을지 오늘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LG입니다. 악재성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X 계열 분리 완료로 오버행,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 어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급온준 LX 회장의 지분은 7.7%가 이 블록딜을 통해서 모두 다 현재 처분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계열 분리의 불확실성이 모두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NH투자증권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LG그룹과 LX그룹의 계열 분리가 모두 다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기관이 또 특이하게도 LG를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이에 따라서 16만 4천 원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럭셔리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화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5년 만에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5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법인에서의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연간 약 43%대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설화수뿐만이 아니라 라네주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축소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적자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상장과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변동성을 조금 예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라서 대규모의 매도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2차전지 ETF 때문인데요. 현재 2차전지 ETF 측에서는 총 자산 규모로 LG화학을 3조 원 넘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담게 된다면은 LG화학을 팔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27일까지 분명히 LG화학의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주가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이 디램의 보릿고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 처음으로 24GB DDR5 샘플 출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빠른 AI와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도가 이전 대비해서 무려 33% 넘게 이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인텔의 메모리 기술 담당 부사장은 이에 따라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봄에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버 탑재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SK하이닉스의 사업 현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